주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 공적이 업체에 많이 들어가고요. 선반이나 밀링이나 동력 장치 전달을 하는 제품을 저희가 가공해서 만드는 업체입니다.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제품 질이죠. 저희는 45시 재료로 쓰는데요.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깨질 염려가 없다는 거죠. 한번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주물선은 주물이라. 주물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확장을 많이 할 경우 깨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조립 부분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. 저희는 국산은 볼트 3개로 조립하는데 중국산은 2개입니다. 이 차이점을 썼죠. 2개 차이와 3개 차이는 발안식이죠. 3개는 층이 더 잘 난다는 거죠. 벨트가 홈이 장착했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그를 잡아줘야 하거든요. 이게 후리라고 나면 벨트가 마모가 빨리 되고 이게 끊어질 확률이 많아지죠. 인치별로 재고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이 긴급할 때, 필요할 때 바로바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고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지금 70년 넘었어요. 이 업종에 비슷한 공장들은 용노포플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. 그 명예를 안고 지금 자부심 갖고 하는데요. 단기적으로 할 때는 가격이 싼 걸 중국산을 원하지만 차후로 한번 모든 베어링을 교체할 때 깨지는 확률이 많습니다. 중국산은. 근데 국산은 뺐다가 다시 장착해도 무리 없는 거. 자부심을 갖고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국산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.